Hello everyone. Lesson 3, Great Movie, Locations to Visit. 3과 독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본문을 들어볼게요. Great movie locations to visit. Traveling always makes us excited. If you travel to a place you saw in a movie, you will find that very interesting. Here are some places you might be familiar with from seeing them in movies. When you think of traveling in Europe, a lot of places will come to your mind. If you are a fan of musical movies, Santorini, the Greek island, can be one of your travel destinations. This is not only a setting for Mamma Mia, but also a regular place in posters and postcards. Bright white houses, small hotels, and outdoor cafes hang on the edge of steep cliffs that go down to the blue Aegean Sea. Every year, thousands of tourists visit Santorini to experience the famous undersea caldera, and they admire some of the most beautiful traditional villages of the Greek island, the Cyclades. While walking or biking around the villages, you could remember a scene where Donna and Sam had a reunion and ran around these villages singing, "The Winner Takes It All" in Mamma Mia. The lively colors of the white houses with their blue-painted windows contrast against the black volcanic rocks rising from the sea. If you ever see it in person, you will find this view very exciting. 잘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3가에서 읽게 될 내용은 이제 유명한 영화 촬영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방금 지진이 났었는데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traveling, 여행은 always, 항상 우리를 신이 나게 합니다. make는 여기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목적어, 그리고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죠. 그래서 무엇을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if, 만약에 you, 네가 travel to a place, 한 장소로 여행을 한다면, 근데 a place, 한 장소인데 어떤 곳인지 보충 설명을 해야겠죠. 어떤 곳이냐면 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네요. 네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래서 선생님이 꾸며줄 때는 뒤에 있는 동사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네가 영화에서 봤던 한 장소로. 역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place 뒤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place니까,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겠다. 그쵸? 그렇게 한다면 너는 알게 될 것이야.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자, 이것도 find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make와 똑같이 목적어, 그리고 형용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둘다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둘다 오형식 동사고요. 이런 목적격 보어에서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요. 부사는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놔야 될게 우리 3과에서 중요한 문법이 if절이에요. if,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콤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고요. 누가 뭐뭐 한다면 뭐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선생님 프린트에 보다시피 지금 트래벌에 지금 별이 펴져 있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할때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요. 의미는 미래지만 형태는 이런 식으로 if가 있는 절, 절을 우리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if 절에서는 반드시 현재형을 쓰고요. 콤마 뒤에 이 절은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뭐 주절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콤마 뒤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또는 can, may 뒤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해석은 will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이다. can은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해서 미래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법은 의미나 형태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중심으로 꼭 공부를 하시고 예문 하나씩은 여러분이 한개 외워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Here are 여기에 있다. Some places 몇몇 장소들이 네가 친숙할 만한 이것도 역시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Be familiar with 하면은 수거입니다. 이런 수거는 알아놔야 돼. 어디에 친숙함을 느끼다. 친숙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것들을 영화에서 보물었어. 그래서 영화에서 본 친숙한 그런 몇몇 장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여기서부터 끝까지 some places를 꾸며주니까 여기도 역시 생략이 됐겠죠?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고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요거와 똑같이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겠죠? 위치나 됐을 줄 알죠?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you think of traveling in Europe 자, 네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걸 생각을 할 때 자, 여기서는 when이죠.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고요. think of 다음에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왔어요. think about은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고 think of는 무엇을 생각하다 그래서 뭐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장소들이 너에게 떠오를 것이다. 이것도 수거죠. come to one's mind 하면은 뭐를 떠오르다. 누구에게 무엇이 떠오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것이 when절도 if절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뭐뭐 할 때라는 의미지만 when절에서도 travel처럼 반드시 현재형을 쓰고요. 콤마 뒤에는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 형태를 여러분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 동사 형태의 절대 의미는 미래지만 형태가 미래인 조동사 will, can, may가 여기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만약에 뭐 will, may, can이 있으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겠죠. 콤마 뒤에는 이렇게 올 수가 있지만 if나 when이 있는 문장에서는 동사에 반드시 현재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미래를 나타낸 상황일지라도 현재형을 씁니다. 자, 다음. 역시 네가 또 만약에 뮤지컬 무비스, 뮤지컬 영화의 한 팬이라면 콤마 산토리니, 산토리니가 뭐냐면은 그리스의 섬이고요. 동결 콤마겠죠. 그리스 섬인 산토리니가 여기까지 주어 can be 될 수 있어요. One of your travel destinations. Destinations 하면 목적지죠. 그래서 너의 여행 목적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One of 복수명사 하면 뭐뭐들 중 하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if가 나왔네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if 만약에 라는 뜻이고요. 미래에 뭐 또는 네가 지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반드시 현재형의 동사가 쓰였고요.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나타났죠. 이런 형태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this is not. 자, 이것은 여기서 뭐겠어요? 산토리니겠죠? 여기 앞에 있는 명사. 산토리니입니다. not only, 벌써 나왔네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이 산토리니는 맘마미아의 a setting, 배경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뭐냐면 단골 장소예요. 어디에 포스터나 포스트카드 엽서에. 그리고 여기 좀만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밝고 하얀 집들, 작은 호텔들, 그리고 야외 카페들이 걸쳐져 있어요. 가파른 steep cliff, 가파른 절벽, edge, 가장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여기 가장자리에 가게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파른 절벽은 또 어떻냐면 go down the blue against, 이 에진이라고 발음을 했죠. 그런데 에진씨 요거를 에게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파란 에게해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에 걸쳐져 있다. 지금 가파른 절벽을 지금 뒷문장이 이렇게 또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고요.
스티브 클립스가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위치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복수 명사기 때문에 고즈가 아니라 고겠죠.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비짓 방문합니다. 산토니니를 뭐하기 위해서? To experience, 경험하기 위해서 유명한 undersea caldera, 해저 칼데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은 감탄합니다. 몇몇 들을 감탄하는데 뭘 보고 감탄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전통 마을 그리스 제도인 사이클라데스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말로는 키클라데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 섬인 키클라데스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섬의 몇 가지를 보고 감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while을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자,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 마을 주위를 너는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한 장면을. 자, 근데 어떤 장면인지 지금 뒤에 부연 설명이 있죠. 극 중에 도나와 샘이 had a reunion 하면 재결합이죠. 재결합을 하고 ran around its villages. 이 마을들을 뛰어 돌아다니는 한 장면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뭘 하냐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승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라는 노래를 이 영화 맘마미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한 한 장면을 기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야. 여행에 가서 여기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여행의 한 장면이 떠올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죠. 문법적인 부분을 잠깐 보자면은 이게 지금 접속사가 왔고요. 뒤에 동사가 지금 바로 ing가 왔죠. 이렇게 접속사 뒤에 ing만 있다라는 거는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접속사도 당연히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서 명시를 했고요.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는 뒤에 있는 주어, 콤마 뒤에 있는 이 주어가 동일해서 생략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you가 생략이 되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뒤에 뭐뭐 하고 있다. 비동사 ing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while you are walking or biking. 네가 자전거를 타고 뭐 걸어 다니는 동안에,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었는데 you 생략되고 are에 뭐 비동사가 동사 원형이니까 빙이었는데 빙도 생략이 가능하고 해서 동사 이렇게 ing만 옵니다. 그리고 주어와 이렇게 동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보통 동사 이렇게 ing만 붙이고요. 수동일 때는 어때요? pp가 오지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일단 주어를 꺼내기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생동감 있는 색깔인데요. 하얀 집들, 그것들의 파란색으로 칠해진 창문. 그러니까 파란색 창문이 있는 하얀색 집들의 생동감 있는 색깔이 contrast against, 대조를 이룹니다.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 검은 volcanic rocks, 화산암과 대조를 이룬대요. 자, 근데 이 검은 화산암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죠.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분사할 때는 ing도 있고 pp형도 있는데 여기 이게 ing인 경우에는 화산암과 얘가 능동관계, rocks rise from the sea 요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능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ing가 쓰이고요. 아니면은 앞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which are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역시 if 또 나왔네요. 만약에 네가 본다면, 여기서 ever은 경험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너가 정말 그것을 보았다면 in person, 직접 너는 알게 될 것이에요. 이 광경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find의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5형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if가 또 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겠죠. if절에서는 반드시 현재형 동사가 오고
콤마 뒤에 주절에서는 미래의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서 만약에 네가 미래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문제 밑에 답을 확인을 할게요. 근데 지금 1,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토리니에 다 뭐가 있고 무엇을 볼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산토리니에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하얀 집들, 파란색 창문을 뭐 가진 흰 집들, 뭐 야외 카페, 심지어 하산한 산토리니, 뭐 에게씨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써도 사실 무방하고 이거는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 일단 CD에는 1번 답은 요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What can you see? 네가 뭘 볼 수 있냐니까 주어는 I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일시정지해서 답을 확인하시고요. 2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 2번은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말고 다른 답들을 볼 수 있는 걸 다 써도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